안녕하세요. 시다이버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강철 부대 3에 참가하는 6팀을 말씀드렸고, 오늘은 왜 SDT, SART, CCT, SSU, 그리고 혜택수가 참가를 못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특수부대로서의 전문성 극대화입니다. 이번 강철부대 3에서는 국방부가 직접 협조 및 특수한 장소들을 허가를 해준 데다가 우리나라 총기에서 SNT까지 협업하여 제대로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. 실제 작전 혹은 실제 훈련과 최대한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미션과 장소들을 많이 섭외했다고 하는데요. 당연히 위험하기도 할 거고, 무엇보다 멋있고 확실한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중사, 대위 이상의 베테랑들만 최대한 모집했다고 들었습니다. 특히 대한민국 대표 총기 제작 회사 SNT 모티브에서 만든 실탄 및 총기를 다루는 미션이 많았다고 하는데요. 사실 이렇게 전문화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특수부대로서의 면모일 텐데, SDT와 SSU는 이런 부분에서 아쉽긴 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약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, 인원이 너무 적은 부대들이 많습니다. 특히 CCT 전부대원 약 20여 명, SART 약 80여 명이라고들 하는데, 준비된 예비역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. 강철부대 2만 해도 SART 팀을 보면 현직 소방, 해경, 산악 구조대 등 어떤 방식으로든 대부분 공직자를 불러내야 할 만큼 섭외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특히 CCT는 전군 최소 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 없는 여자친구급 환상의 동물에 가깝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해병대는 진짜 문제가 많은데요. 다음 시간에 해병대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해병대는 쫄아서 튄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러니까 해병대가 맨날 질 수밖에 없죠.